자, 모든 세금은 잘 봐요. 과세할 때 표준이 되는 금액 곱하기 세율이라 그랬죠? 네, 세율은 1단계에서 계산해서 세금 액수가 이렇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했죠? 그럼 과세할 때 표준이 되는 기준이 되는 가액으로 나타냅니다. 가액과 똑같은 뜻이 뭐다? 금액. 대부분의 세금은 가액으로 세금을 계산한다고요. 알아들었나요? 우리가 배우는 여섯 개는 다 가액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그럼 세법용어로 요거를 뭐라 그런다? 종가세. 과세 표준의 종류를 가액으로 계산하는 세금이에요. 그러나 일부 세금은 가액이 아닌 뭐다? 수량. 수량 등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럼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종양세. 그래서 과세 표준의 종류를 양으로 계산하는 세금도 있다고요. 알아들었습니까? 그럼 여기다 곱해야죠. 세부담률을. 그럼 가액에는 뭐를 곱해야 돼? 퍼센트. 비율을 곱해야 된다고요. 백분비 또는 천분비. 그럼 이 퍼센트는 법에서 정해져 있죠? 그래서 법에서 정해져 있다. 율이 정해져 있다. 이 비율을 뭐라고 얘기한다? 정률. 세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율이 정해져 있다. 아까 토지를 취득하면 4%죠? 4% 율이 정해져 있다. 정율 세율이라 그래요. 그럼 율이 정해져 있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일정하게 곱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뭐다? 변동되게 곱하는 방법. 이게 두 가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일정하게 곱하면 세법용어로 우리는 뭐라 그런다? 비례세율. 1억짜리도 4%, 2억짜리도 4%, 3억짜리도 4% 일정하게 곱하고 있죠? 그러나 변동되게 곱하면 우리는 뭐라 그런다? 누진세율이라고 얘기합니다. 뒤에서 다 배워요. 이렇게 알아들었나요? 그리고 종량세는 여기 양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거는 건수야. 건수. 그래서 건수에는 뭐를 곱해야 된다? 금액을 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세권, 저당권 설정할 때는 무슨 세금 내야 돼? 등록면허세. 가액으로 계산하죠. 원래는 전세금액, 채권금액 이런 식으로. 그러나 무슨 등기할 때? 말소 등기할 때. 그래서 말소 등기할 때는 금액으로 계산하면 세금이 많이 나와. 등기부에 줄줄 긋는 거잖아. 간단하게. 이럴 때는 뭐다? 한 건, 두 건, 양이잖아. 그래서 금액을 곱해야 된다. 그럼 금액도 법으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 금액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액수가 정해져 있다. 정액세율. 그러면은 뭐가 나온다? 세금 액수가 나온다. 그래서 한 건에다가 퍼센트를 곱하면 세금 액수가 안 나와요. 한 건에 일정한 금액은 얼마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말소 등기할 때는 6,000원을 곱한다고요. 그래서 두 건에도 6,000원, 세 건에도 6,000원. 그럼 12,000원이 나오겠죠? 그래서 가액에는 퍼센트를 곱해야 요액이 나오고 수량 등에는 퍼센트가 아니라 금액을 곱해야 요액이 나온다고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과세표준은 법조문이 어떨까요? 항상 세금 액수가 나오려면 첫 번째 이해가 나와야죠. 두 번째 이해가 나와야 돼. 그래서 법조문은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나 뭐를 말한다? 수량 등을 말한다. 이게 법조문이에요. 자, 그럼 책 한번 보자고요. 4번 21조 과세표준 나와 있죠? 과세표준 나와 있잖아요. 21조. 됐어요? 자, 양괄호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세법에 의하여 시작. 1번 종가세. 과세 물건의 가액이나 금액에 의해서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조세.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종가세. 그 다음 종량세. 과세 물건의 수량이나 면적 등에 의해서 과세 표준을 산출하는 조세를 뭐라 그런다? 종량세. 자, 그 다음 5번 세율 나와 있죠? 양괄호 1번.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 또는 뭐란다? 금액. 칠판 봐요. 금액에는 뭐를 곱해야 돼? 비율. 수량에는 뭐를 곱해야 돼? 금액을 곱해야 세금액수가 나와요. 자, 그래서 2번. 과세표준이 종가세는 퍼센트를 곱해야 돼요. 2%를 적어. 무슨 세율이라 그런다? 정률세율. 율이 정해져 있다고요. 그리고 정률세율은 다시 일정하게 곱하면 비례세율. 변동되게 곱하면 누진세율이라 그래요. 뒤에서 자세하게 배우고. 자, 그 다음 종량세는 뭐를 곱해야 세금액수가 나온다? 일정금액. 법에서 정해져 있죠? 일정금액을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정액세율. 액수가 정해져 있다고요. 말소 등기할 때는 얼마? 6천원. 그래야 세액이 나온다.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가 배우는 6개 있죠? 다 뭐다? 종가세로 계산해. 그러나 등록면허세 일부는 건수로 계산하죠. 말소 등기할 때.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우리가 배우는 6개 세목 중에 종, 양세를 함께 사용하는 세금을 찾아라 그러면 뭐를 찍으면 답이다? 등록면허세. 요거는 가액으로도 계산하지만 건수로도 세금을 계산한다고요. 그래서 종량세를 쓰는 세금을 찾아라 그러면 등록면허세를 찍으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갈까요? 넘어가죠. 자, 6번. 세액의 계산 방법 나와 있네요. 박스 1번만 알면 돼요. 2번, 3번은 나중에 알고.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과세표준 곱하기 시작. 자, 이제 그림 보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림 보면서. 자, 과세표준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화살표 밑에 뭐라 그래요? 종가세. 종가세는 퍼센트를 곱해야죠. 퍼센트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정률세율.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하죠. 일정하게 곱하면 뭐라 그래요? 비례세율. 변동되게 곱하면 뭐라 그런다? 누진세율. 그리고 종양세는 뭐다? 퍼센트를 곱하면 안 돼요. 무슨 세율을 곱한다? 정액세율. 밑에 적어요. 6천원. 말소등기 6천원. 그래서 말소등기 할 때는 6천원 징수한다고요. 6천원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정액세율. 액수가 정해져 있다고요. 그리고 그 밑에 그림은 이제 나중에 보고. 자, 그 다음 7번. 7번. 납세자라고 나와있죠. 그죠? 납세자는 뭐와 뭘로 구분한다? 본래의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로 이렇게 나눕니다. 두 가지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박스 그림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 징수 의무자를 뭐라고도 얘기한다? 원천 징수 의무자.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칠판 봐요. 징수 의무자. 지방세에서는 징수 의무자, 국세에서는 원천 징수 의무자라 그래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에는 제3자가 거둬서 지정된 날짜에 납부하는 조세를 얘기합니다. 본래의 납세 의무자는 자기가 내는 거고 징수 의무자는 제3자가 거둬서 지정된 날짜에 납부하는 거라고요. 대표적으로 어떤 세금이 있을까요? 근로소득세. 회사 다니면 월급 받죠. 그럼 월급 낼 때마다 우리는 세금을 떼잖아요. 그럼 세금을 누가 걷어가? 사업주가. 사업주가 걷은 다음에 세무서에 납부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다 겪어봤잖아. 인생 살면서 한 번 이상. 그죠? 우리 집 사람은 회사를 12번 옮겼어. 1년 이상 못 버텨. 이번에 13번째 옮기려고 그래. 그런 거야. 컴퓨터를 좀 잘해. 그러니까 옮겨다녀. 일명 철순이야, 별명이. 그래도 집에 있는 것보다 나아요. 그죠? 집에 있으면 우울증 걸리면서 건강도 안 좋아.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게 좋아요. 특히 남자는 죽을 때까지 밖으로 나와야 돼. 아침 나와서 저녁 때 가야 돼. 특히 남자는. 그 남자는 평생 동안 돈을 벌어다 줘야 돼. 내가 그걸 왜 하느냐? 우리 아버지가 정년퇴직했어.
그럼 집에서 좀 놀아야 될 거 아니야. 한 1년은 봐주더라고 어머니가. 2년째 되니까 네 아버지 직장도 안 다니고 논다는 거야. 돈 받은 거 생각은 안 하고. 여자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죽을 때까지. 그냥 우리 친구가 공무원이야. 그래서 주차 요원으로 내가 취업을 시켰어. 월 80만 원 받아. 그럼 신났어 요즘. 80만 원 받고 20만 원 어머니 주고 60만 원 갖고 젊은 할머니랑 놀러 다녀 시골에서. 보람이 있잖아. 활력소가 생기잖아. 그렇잖아. 우리가 20년 이상 살면 지겨워. 그냥 정부처 의무화 갖고 애들 보니까 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도 학원 나오면 뭐다. 집사람은 전혀 생각 안 나. 애들은 가끔 떠올라. 군발이니까 알아들었나요? 사고 칠까 안 칠까 그거야. 그래서 집구석에 가면 와이프가 있으면 저 다행히도 없으면 없는 거고. 그렇게 편하게 살아야 돼. 편하게. 그래서 일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자격증을 따서 새로운 인생을 걸어야 돼. 그래서 증이 있으면 자신감이 생겨요. 진짜. 증이 있으면 혼자 살아도 된다고요. 증이 없으니까 헤어지고 싶어도 못 헤어지는 거야. 그렇다고 제가 이혼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증이 있는다. 우리 집사람도 8년 공부했어요. 8년. 자기 친구들은 다 합격해서 중개업소에서 종사하면서 고소득도 올리고 이러잖아. 우리 집사람은 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비정규적으로 떠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집중력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원 가서 놀러 다니는 거야. 오전에 갔다가. 저녁 때 오잖아. 나는 공부를 무지하게 열심히 하는 줄 알았어. 원래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더라고. 원래. 내가 처남 앞에 물어봤어. 아, 우리 와이프 학주선이야. 야, 날라리였다 그래. 그래도 나를 위해서 살아주잖아. 고맙지. 자, 공부합시다. 인생 사는 게 별거 없어요. 신경 쓰면 안 돼. 내 길은 내가 가는 거야. 내가 지방 이렇게 오니까 나보고 미친놈이래. 새벽에 열차 타고 와야 되잖아.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거 가는 거예요. 여기 기차 타고 오니까 좋더라고. 차장도 이렇게 보이고 마음에 여유가 있잖아요. 그죠? 예, 바쁜데 살다가 너무 좋아. 그래, 아침에 뭐냐 우유 하나 먹고 빵 조각 하나 탁 먹고 오잖아. 요즘 밥 안 해주잖아. 그죠? 밥 해달라 그러면 불상사가 일어나. 해주면 좋고 안 하면 내가 찾아 먹고. 딱 해. 자, 이래서 제3자가 징수해서 납부하는 세금을 우리는 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 본래인압수의무자. 본래인압수의무자는 네 가지가 있죠. 그죠? 그럼 첫 번째. 그래서 납세 의무자에는 납세자에는 뭐가 있다?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로 나눠요. 그래서 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 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납세 의무자는 내가 내는 거야. 내가.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있고 그다음 뭐가 있다? 연대 납세 의무자가 있고 제2차 납세의무자가 있고 그 다음 납세 보증인이 있다. 이 세금들은 내가 부담하고 내가 납부하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세금은 뭐다? 본래의 납세의무자입니다. 그럼 취득하면 취득세 누가 내? 취득자. 그리고 재산세는 누가 내? 재산을 보유한 자. 소득세는 누가 내? 소득을 얻은 자. 그래서 대부분의 세금은 뭐다? 본래의 납세의무자다. 그래서 23쪽 양괄호 1번에 나와 있죠. 본래의 납세의무자. 세법에 의해서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취득하면 누가 낸다? 취득세를 취득자. 그리고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를 누가 낸다? 등기권리자. 그리고 재산세는 누가 본래의 납세의무자다? 재산 소유자. 이해됐습니까? 그런 당연한 거고 칠판 봐요. 그래서 시험은 연대와 제2차 용을 알아야 돼요. 연대 납세의무자는 본래 납세의무자와 어떤 관계다? 수평. 수평이에요. 수직이 아니라 동등한 관계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연대 납세의무자를 물어보는지 제2차를 물어보는지 구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연대는 무서운 거예요. 그죠? 연대 보증서면 모든 거를 뭐다? 100%를 책임지는 거야. 그래서 본래의 납세의무자 세금을 어떻게 한다? 100%를 함께 공동 책임지는 자를 뭐다? 연대 납세의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괄호 2번 연대납세의무자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와 수평 동등 관계요. 동등. 그래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납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 당의 납세의무자와 관계자로 하여금 상호 연대하여 납세의무자다. 그래서 제2차가 아니라 연대는 마다 100% 함께 공동 책임지는 자를 연대라 그래요. 연대. 그럼 박스에 1번만 나라요. 공유재산. 공공. 공유물을 취득했죠? 공유물을 취득하면 취득세는 자기 지분만큼 내잖아. 한쪽이 납부를 안 하면 뭐다? 무슨 납세 의무가 있다? 연대. 그래서 공유자간에는 연대 납세 의무자가 있는 거예요. 절대 제2차 하면 틀린다고요. 칠판 봐요. 갑돌이와 을돌이가 땅을 500평 샀다고요. 원래 평수는 안 세. 250평, 250평 공동 취득해서 그럼 취득세는 절반 절반 같이 내면 되지? 친구가 취득세를 안 내. 그러면 등기를 못 해. 친구가 취득세를 안 내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연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자 간에는 제2차가 아니라 뭐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 됐습니까? 자, 그 다음 3번은 제2차. 제2차는 수평이 아니라 뭐다? 본래의 납세 의무자와 수직. 이렇게 수직. 그래서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주가 되고 그리고 제2차 납세 의무자가 종이 되는 거야. 그래서 무슨 관계라고 나와 있나요? 주종관계.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납세자가 시작. 그래서 키워드는 가름하여. 가름이 뭐예요? 대신하여. 뭔 뜻이에요? 자, 결국 뭐다?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세금 낼 능력이 없어.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재산 상태, 소득 상태를 파악해 보니까 세금 낼 능력이 없다고요. 또는 능력이 있더라도 세금 낼 능력이 부족한 경우 있죠? 부족한 경우는 뭐다? 본래의 납세의무자를 대신해서 지는 자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제2차. 그럼 제2차 법 규정은 뭐예요? 무조건 가는 게 아니죠? 연대는 무조건이에요.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면 일단은 법은 본래의 납세의무자 재산 상태, 소득 상태를 파악을 한다고요. 파악한 다음에 도저히 세금 낼 능력이 없다. 능력이 있더라도 세금 낼 능력이 부족했을 때는 본래의 납세의무자를 대신해서 내는 것을 뭐라 그래요? 제2차 납세의무자. 용어 정리만 해요. 나머지는 필요 없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나머지는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쭉 가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자, 28쪽과 28쪽. 28쪽이다. 조세의 분류. 자, 세금도 뭐다? 형태에 따라 분류가 뭐예요? 나누는 걸 얘기하죠? 나누는 걸 얘기한다. 28쪽 폈어요? 그럼 1번. 과세 주체에 따라 분류하면 아까 배웠죠? 국세, 지방세. 그래서 국세의 종류는 관세까지 15개가 있어요. 그래서 국세는 범위가 넓으므로 하나의 법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는 종류가 몇 개가 되어 있고? 15개. 중에서도 우리는 몇 개만 시험에 나온다? 3개. 밑줄 그어야지. 첫 번째 박스에 소득세법에 여러 가지 법 소득세가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소득세에 밑줄 그어요. 그래서 소득세는 세무서로 가는 거예요. 소득세. 칠판 보세요. 이렇게 소득세에 여러 가지 소득이 있다고요. 8개 소득이. 그러나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거는 하나는 뭐다? 양도소득세. 하나는 뭐다? 종합소득세. 부동산 관련. 그래서 이렇게 소득세라고 나오면 두 가지를 합쳐서 쓰는 용어예요. 따로따로 물어볼 때는 따로따로 답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소득세 법에 여러 가지 소득이 있다고요. 그 중에서도 부동산 관련은 두 가지다. 그래서 소득세는 부동산 관련 두 가지를 합치죠. 그럼 두 개 나왔잖아. 또 하나 그럼 뭐를 밑줄 그어? 종합부동산세. 밑줄 그어라고요.
옆에 나왔잖아요. 종합부동산세법에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이 있겠죠? 그럼 세 개 나왔잖아. 그럼 나머지는 모르더라도 뭐다. 이런 것들은 뭐다. 국가에서 걷어가는 국세다. 그리고 제일 밑에 농어촌특별세 밑줄 그어요. 농어촌 관련해 사용하는 세금, 농어촌특별세는 제일 아래에 농어촌특별세 밑줄 그었어요? 그럼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다 OXX. 국가관리예요. 농어촌 냄새가 난다고 지방세 하면 안 돼요. 국가관리 국세입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지방세로 들어갑니다. 지방세로 들어가요. 그래서 지방세법에 여러 가지 세금이 있다. 박스만 봐요. 자, 도지사, 도, 힘센 자가 걷어가는 게 밑줄 그어 박스, 취득세. 그리고 2번 등록면허세. 1번, 2번만 하려고요. 그리고 옆에 시장군수는 힘이 약하지? 힘이 약한 자가 걷어가는 게 1번 재산세. 이렇게 세 개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런 게 다 지방세야. 그럼 지자로 시작하는 거는 모르더라도 다 지방세야. 지자로 시작하는 게 여러 개 있잖아요. 그죠? 좌우간 지자로 시작하면 뭐라고? 지방세다. 자, 그 다음 2번 조세 사용용도에 따라 사용용도에 따라 뭐와 뭘로 구분한다. 보통세와 뭐다. 목적세. 칠판 보자고요. 그럼 세금은 법에 의해서 징수하죠? 여기 칠판 봐요. 법에 의해서 징수한대, 징수하되 사용용도를 정하지 아니하고 징수하는 세금을 보통세예요. 우리가 일반 사람을 뭐라 그래요? 보통 사람이라 그러지?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두루두루 사용하는 세금이라고요. 우리가 배우는 여섯 개는 보통세다, 목적세다, 보통세입니다. 사용용도를 정하지 않고 법에 의해서 걷어들인다고요. 그런 다음 여러 군데 막 쓰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거는 뭐다? 목적세지? 글자 그대로 사용용도를 정하고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목적세 반대가 뭐다? 보통세. 그래서 시험이 쉽게 나올 때는 목적세를 골라라, 보통세를 골라라 물어본다고요. 글자 그대로 이거는 뭐다?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하는 거야. 두루두루 못 써요. 그럼 현행 목적세는 몇 가지가 있다? 다섯 개. 그래서 양괄호 2번 목적세. 조세 수입 용도를 정하여 특별한 목적에 밑줄 그어요. 특별한 목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조세로서 보통세가 아닌 것은 전부 뭐다? 목적세. 됐습니까? 그럼 칠판 한번 봐요. 그래서 이 목적세도 국가가 걷어가면 뭐다? 국세. 지자체가 걷어가면 지방세라 그래요. 그럼 국가가 징수하는 목적세는 박스 몇 개예요? 박스 몇 개? 몇 개? 세 개. 하나는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관련에만 사용하라. 목적이 정해져 있죠? 느낌이? 그 다음 교육 관련에만 사용하라. 교육세. 그 다음 교통, 에너지, 환경에만 사용하라.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콤마가 아니에요. 하나의 이름이다. 묶어요.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하나라고요. 하나. 그래서 국가가 징수하는 목적세는 다섯 개가 아니라 몇 개다? 세 개. 어떤 분은 다섯 개라고 그래요.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하나라고요. 그 다음 지자체가 징수하는 목적세는 뭐가 있다? 지방교육세. 지자체 교육 관련에만 사용합니다. 그죠? 지방. 그냥 교육세는 뭐예요? 국가 국세. 국세에 대한 목적세고 이건 지방이 붙었어요. 지방자치단체 교육 관련에만 사용한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가 있나요? 지역자원시설세. 글자 그대로 지역자원을 시설하는 데만 사용하라. 이렇게 다섯 개 세목은 느낌이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죠?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목적세. 그래서 목적을 정하고 징수하는 세금이라고요. 그럼 국세는 3개, 지방세는 몇 개라고? 2개. 그래서 찌찌잖아. 지자로 시작하면 무조건 지방세예요. 찌찌. 이거 누구 찌찌야? 방자. 방자. 그래서 방자 찌찌는 2개야? 2개, 3개가 되면 병원에 가야 돼. 방자지지. 방자. 방자지지. 알아들었죠?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는 아까 배웠죠?
지방세라 그러면 안 돼요. 국가가 징수하는 목적세다.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자, 넘어가면 확인 문제가 나왔네요. 제가 왜 문제를 지금 풀라고 할까요? 원래 수도권은 지금 두 바퀴 채 도는 거예요. 11월, 12월 알아들었나요? 지방은 늦게 시작하더라고요. 세법을. 벌써 수도권은 벌써 이 책을 두 바퀴 채 돈다고요. 1월 달. 그러나 세법이나 공시나 꼭 먼저 했다고 점수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 확인 문제 4번. 다음 지방세 중 키워드가 지방세 중 목적세를 물어보래. 모두 몇 개인가? 한번 찾아봐요. 천천히 한번 해봐요. 아, 구시렁거리지 말라고요. 그리고 2응을 하나 지워요. 지역자원절세가 중복됐네요. 그죠? 예, 디귿과 2응이 중복됐으니까 둘 중에 하나 지워버리세요. 디귿과 2응은 중복됐으므로 둘 중에 하나 지우세요. 자, 그럼 몇 개예요? 두 개. 하나는 지역자본시설세, 하나는 뭐다? 지방교육세. 그다음 목적세는 니은, 교육세는 국세예요. 시옷,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국세예요. 지읒, 농어촌특별세는 국세라고요. 토탈 다섯 개가 나왔죠? 그러나 문제는 뭐를 물어보고 있다? 지방세, 찌찌, 방자. 나머지 다섯 개를 뺀 나머지는 전부 뭐라고 말씀하면 된다? 보통세. 이렇게 말씀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나머지는 필요 없고. 자, 31쪽 가자고요. 31쪽. 과세 대상. 인적 귀속 여부에 따라 나는 분류하면 뭐다? 인세, 물세. 오른쪽으로 가자고요. 인세, 물세. 그래서 우리는 격주 수업이에요. 격주 수업이므로 중요한 것만 한다고 알아들었나요? 원래는 한 달 한 달 해야 돼요. 한 달 한 달. 격주 수업이기 때문에 포인트만 갑니다. 자, 과세 대상 귀속 여부에 따라 인세. 글자 그대로 사람 민자죠? 사람 중심으로 과세하고 물건은 글자 그대로 물건 중심으로 과세하는 세금을 우리는 물세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각각 배울 때 인세, 물세 나오겠죠? 자, 그럼 인세 뜻 한번 읽어봐요. 인세란 시작. 자, 밑줄 그어요. 조세 부담 능력을 고려한다. 그래서 세 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징수하는 세금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인세. 왜 세 부담 능력을 고려할까요? 밑줄 그어요. 적용되는 세목 소득세에 밑줄 그어요. 소득세. 그래서 소득이 높으면 세금을 많이 걷어가야 되겠지? 소득이 적으면 세금을 적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 소득이 많으면 많은 세금을 내고 소득이 적으면 적은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인세.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소득세. 많으면 많은 세금을 내고 소득이 적으면 적은 세금을 내야겠죠? 그럼 세부담률이 세율이잖아. 그럼 세율을 곱할 때는 비례세율을 곱할까요? 누진세율을 곱할까요? 그래서 세율을 변동되게 곱해야 돼요. 높으면 높은 세율을 곱해야 되고 적으면 낮은 세율을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변동되게 곱한다. 아까 배웠잖아요. 누진세율. 구체적으로는 뭐라 그래요? 초과누진세율. 그래서 과세표준이 초과될 때마다 세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포괄적으로는 누진세율, 구체적으로는 뭐다? 초과누진세율. 그래서 과세표준이
초과될 때마다 세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뒤에서 배우고. 자, 그 다음 물세. 물세 봤어요? 자, 물세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세부담 능력을 고려해야 하네요. 안에 물건 보고 과세하니까. 알아들었나요? 물건 보고 과세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갑돌이야. 갑돌이가 여러 개 소득이 있을 수 있죠? 동일 연도에. 1억 벌고, 2억 벌고, 임대업해서 4억 벌고, 근로 1억. 여러 개, 갑돌이가 여러 개 소득이 있다고요. 동일 연도에.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고 기타소득 기타 등등 있겠죠? 그럼 여러 개 소득이 있으면 무슨 세금 내야 돼? 소득세. 그럼 소득세는 여러 개 소득이 있을 때는 따로따로 계산한다? 더해서 계산한다? 더해서. 그럼 6억 세율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여러 개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합산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합산 과세한다. 그래야 세금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인세는 여러 개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을 때는 무슨 과세라 그랬어요? 합산 과세. 그래서 우리가 인세는 결론이 뭐다? 사람 중심이잖아. 소유자별로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세금을 어떻게 한다? 합산 과세. 그래야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 물세. 그럼 물세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취득세. 취득세잖아. 그래서 부동산을 1억짜리 취득하고 부동산을 2억짜리 취득하고 부동산을 3억짜리 취득했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럼 취득세를 계산할 때는 취득세는 법적으로 물세야. 물건 그 자체를 보고 과세한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합산하지 않고 따로따로 취득세를 몇 번 낸다? 3번. 3번. 그래서 취득세는 물세로서 법에서 물세라고 규정되면 세금을 어떻게 해야 한다? 물건별로. 따로따로 과세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개별과세. 그래서 앞으로 세법을 배울 때 물세는 물건별로 따로따로 세금을 매겨요. 이런 게 물세다 이거지. 왜 합산을 안 할까요? 왜 합산을 안 해? 합산하면 세금 징수가 늦어져. 이 소득세는 원칙이 뭐다? 1년 단위로 세금을 매겨. 그러나 취득세는 취득물건, 취득 단계 단계마다 세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지자체 세금이죠. 그럼 법적으로 60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돼. 합산하면 1년 걸려. 그럼 1년 동안 세금이 안 들어온다. 지자체 살림이 어렵죠.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 단계 단계마다 물건 보고 세금 매긴다. 물건 보는 거야. 이건 사람 보고. 그래서 물건 보니까 따로따로 어떻게 세금을 매긴다? 물건별로 개별과세. 그래서 세율은 일정하게 곱하지? 일정하게 곱하니까 무슨 세율세? 1억. 아까 배웠잖아. 1억짜리 4%, 2억짜리도 4%, 3억짜리도 4%. 그래서 물세는 원칙이 누진을 쓰지 않고 무슨 세율을 곱한다? 비례세율. 자, 그 다음 5번. 5번은 아까 했죠? 이거 잘 봐요. 이거 여기 칠판 봐요. 인세는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한다? 소유자별로 합산한다. 그래야 세금이 많이 나와. 너는 소득이 많으니까 합산해서 많이 내라고. 그러나 법에서 물건, 물세죠? 물건만 보고 매겨라 이거지.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물건별로 어떻게 한다? 개별과세 따로따로. 그래서 각각 계산, 밑줄 긋고 각각 계산. 이걸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개별 과세. 자, 그 다음 5번은 아까 다 설명했죠? 과세표준의 표시 방법에 따라 가액으로 계산하는 세금을 뭐라 그래요? 종가세. 근데 우리가 배우는 6개는 다 뭐다? 종가세예요. 그래서 키워드는 등록,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소득세. 대부분의 조세죠?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아까 다 한 거니까. 자, 32조 꼭제, 종량세 나왔잖아.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수량, 중량, 밑줄 그어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건수, 건수만 시험에 나와. 그리고 대표적인 세금이 뭐라고 있나요? 등록면허세. 건수로 계산한다. 등록면허세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가액으로 계산한다. 그 다음 6번. 세율에 따른 분류. 나와 있네. 양괄호 1번. 세율의 표시나라. 율이 정해져 있다. 뭐라 그래요? 정율세율. 퍼센트, 백분비 또는 천분비로 표시되는 세율이죠. 퍼센트를 곱해야 돼요. 그리고 2번. 정액세율. 액수가 정해져 있죠. 세율을 표시함에 있어서 화폐 단위, 화폐 단위로 표시되는 세율. 뭐가 있다? 밑줄 그어요. 등록면허세. 무슨 등기할 때? 말소 등기할 때는 건당 6천원 곱해요. 다시 한번 정률세율은 일정하게 곱하면 뭐라고 그래요? 예, 밑에 그 다음 2번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비례세율 나왔네. 비례세율 나와 있나요? 과세표준의 크기와 관계없이 밑줄 그어 일정하게 고정된 세율. 일정하게 곱하면 뭐라 그런다? 비례세율. 알아들었죠? 자, 그것만 알고 자, 오른쪽으로 가요. 오른쪽. 오른쪽으로 가. 이번엔 누진세율은 변동되게 곱한다 그랬죠? 그래서 과세표준이 증가하면 점차적으로 뭐다? 높아지는 세율. 구체적으로 뭐라 그래요? 초과 누진세율. 일정하게 곱하면 뭐라고요? 비례세율. 변동되게 곱하면 뭐라 그래요? 누진세율. 그럼 여러분들이 뒤에 책을 한번 봐서 누진세율을 한번 본 누진세율은 구간별로 나와 있다고요. 누진세율은 한번 이제 재산세 파트를 한번 뒤에 한번 잠깐 좀 보고 가자고요. 자, 재산세 보면은 몇 쪽이냐? 뒤에 쭉 보면은 211쪽. 211쪽 폈어요? 자, 토지잖아. 토지를 갖고 있으면 매년 재산세를 내야죠? 211쪽. 봐봐. 그러면은 과세표준과 세율 나와 있죠? 구간별 세율. 그래서 5천만 원까지는 몇 프로를 곱하라? 1000분의 2. 0.2%를 곱하는 거지? 그리고 5천 초과 1억 원 이하는 몇 프로를 곱하라? 동그라미만 쳐요. 1000분의 3. 0.3%를 곱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3구간은 1억 원 초과할 때는 1000분의 5를 곱하라. 이렇게 구간별로 세율이 변동되게 곱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과세표준이 초과될 때마다 변동이 되잖아. 이런 거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뭐라 그런다?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구간별 세율이다. 과표가 초과될 때마다 세율이 높아지고 있죠? 초과 누진세율.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단계 단계로 돼 있다. 몇 단계예요? 몇 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쓰고 있나요, 지금? 3단계. 5단계 하면 틀린 거예요.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일단은 초과 누진세율이 의미는 알았죠? 자, 그 다음 다시 와요. 33쪽. 33쪽. 자, 7번. 조세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독립세와 부가세. 그럼 별 3개 붙여요. 오늘 별 3개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독립세와 부가세. 별 3개 붙였어요? 우리 아파에서 별 3개 붙였죠? 그래서 앞으로 세법을 배우다 보면 별 3개 붙어있는 게 약 40여 개가 나와요. 그래서 세법은 그것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된다고요. 자, 독립성 여부에 따라 뭐와 뭘로 구분한다? 독립세와 부가세. 독립세가 뭐예요? 글자 그대로 독자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세금. 독자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세금. 두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본세.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다섯 개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독립세라 그래요. 독자적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요? 따로따로.
알아들었나요?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본세. 자, 독립세 뜻 한번 읽어봐요. 국가, 지자체 시작. 자, 키워드 며칠 구워요. 다른 조세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과세 대상이 존재하는 조세, 이거를 독립세라 그래요. 즉 독자적으로 따로따로 세금을 걷어들일 수가 있다고요. 알아들었죠? 그 다음 여기 보세요. 독립세 낼 때 붙여서 내는 세금, 부가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얘기한다고요. 사회에서 얘기하는 부가가치세는 독립세예요. 줄여서 부가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세법에서 얘기하는 부가세는 약자가 아니에요. 독립세 납부할 때 붙여서 내는 세금이다.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국가 지자체는 뭐다? 재정이 부족하잖아. 법을 만들어서 붙여서 낸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가 100만 원이다. 그럼 법을 만들어서 20만 원을 붙여서 낸다. 그럼 은행에 얼마를 내야 됩니까? 120만 원을 이렇게 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우리는 취득세, 취득하면 취득세 내야죠?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붙여서 내는 세금, 따라다니는 세금이 법적으로 반드시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부가세는 혼자서는 징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본세랑 붙여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부가세 별도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밑줄 그어요. 다른 조세를 부과할 때 부가적으로 징수하는 세금. 여기서 다른 조세를 부과할 때는 뭐를 얘기하는 거야? 취득세. 이거 다섯 개. 다른 조세를 부과할 때 붙여서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독자적인 과세 대상이 존재하지 않고 혼자서는 징수 못해요. 본세 부과할 때만 붙여서 내는 겁니다. 그럼 박스. 그럼 부동산 관련 부가세는 국세를 물어보면 농특세. 벌써 나왔잖아. 그럼 따라다니는 세금은 첫 번째로 뭐가 있다? 농어촌 특별세. 아까 배웠잖아. 그래서 이에는 국세다. 목적이 정해진 목적세다. 그리고 뭐다? 붙여서 내는 부가세다. 그러면 맞는 지문이 되겠죠?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라 그랬잖아 아까. 그리고 목적에만 사용하는 목적세다. 엔드 뭐다? 부가세다. 그러면 맞는 지문이야. 시험은 어떻게 나와? 지방세다. 벌써 틀렸지?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야 된다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다? 지자체, 교육에만 사용하는 지방교육세가 있죠? 이에는 뭐다? 지방세다. 목적세다. 부가세다. 이렇게 말씀해야 맞습니다. 앞에서 배웠잖아요. 아까 목적세. 근데 뭐가 이제 엔드가 되는 거야? 부가세.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이거 이제 넘어갑니다. 박스. 별 3개 붙이. 이게 알아야 되는 거야. 취득세 따라다니는 세금. 등록면허세 따라다 각각 동일한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다. 그래서 기초과정이니까 이름만 알아들어. 자, 1번 밑줄 그어. 취득세 낼 때 뭐가 따라들어? 농어촌 특별세. 밑줄만 그어요. 구체적인 건 지금 알 필요 없어요. 그 다음 밑에 이번에 뭐를 밑줄 그어? 지방교육세. 그다음 취득세 따라다니는 세금 몇 개다? 두 개.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첫 번째 뭐가 따라붙는다? 지방교육세. 이름만 물어봤을 때 농어촌 특별세. 똑같잖아. 퍼센트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재산세. 재산세는 뭐만 따라붙어? 지방교육세. 이렇게 하나씩.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특별세. 이렇게 따라붙잖아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농어촌특별세. 반드시 암기하자. 이거 어떻게 암기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두 녀석이 따라붙죠. 일단은 이름만 놓고 봤을 때 예? 아,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똑같잖아. 이름이 똑같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암기할 때는 어떻게 한다? 본세에 따라다니는 부가세는 두 가지예요. 두 개? 두 개밖에 없다고요. 부동산 관련은 따라다니는 부가세는.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세금 내 능력으로 본다 그랬잖아. 그럼 능력이 있으니까 따라다니는 세금도 두 개가 따라붙어. 능력으로 보니까 나머지는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나씩만 따라붙어.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첫 번째 어떻게 나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따라다니는 부가세가 다르다. 틀렸죠? 동일하다. 두 번째는 재산세의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다. OX, X, 지방교육세가 붙어요. 종합부동산세의 부가세는 지방교육세다. 그러면 틀려요. 농어촌 특별세다. 반드시 암기한 후 정리를 해야 돼요. 지금까지 두 번 출제가 됐다고요. 두 번. 아,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암기할 필요가 없잖아. 능력으로 보니까 둘 다 따라붙어요. 나머지는 하나씩만. 말기 알아들었어요? 지금 혼자 떠드는 거예요, 제가. 다 알아들었다 그래, 몰라도. 그래야 기분은 좋지. 자, 그럼 취득세 등록면허서는 암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 봐. 나머지 세 개, 여기 암기해도 무대포로 암기하면 안 돼요. 여기 봐. 재산세는 지방에 교육받으러 가는 거야. 지방교육세가 따라붙어. 재산세는 교육받으러 간다고. 교육받아서 신분이 바뀌었어. 뭘로 바뀌었어? 종놈으로. 종놈이나 종농이나 비스름하지? 종놈으로 바뀌었다고. 나는 종놈이 싫어. 양놈 될래. 양놈. 좀 이렇게 흐름을 갖고 암기하라고 좀 유치하지만 우리는 중개사 공부할 때 유치에 극치를 달리고 있어. 했던 거 또 하고 했던 거 또 하고 그죠? 그래서 60점에다가 하나, 둘, 세 개 딱 더 맞고 합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도권 합격자 분포도를 보면 60점에다가 하나 맞고 합격하는 사람 더 맞고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 80점 이상 맞고 합격하는 분은 극소수다. 상위 클래스 완전히 그죠? 전체의 한 3%는 80점 맞아. 나머지 우리 같은 서민은 어떻게 한다? 60점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 맞고 합격하고 덜 맞아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한 문제가 중개사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두 문제 때문에 떨어지는 분이 수두룩해. 우리 집 사람 8년째 공부한다 그랬지, 그치? 꼭 어떤 때는 세 개 덜 맞고 떨어져. 어떤 때는 진짜로 하나 덜 맞고 내 채점해 봐서 거짓말인 줄 알고 진짜. 그러니까 미련을 못 놓는 거야. 조금만 하면 될 것 같거든. 그런 게 어렵더라고요. 내 집사람이 좀 안타까워. 시험에 임박하면 하루에 4시간밖에 안 자. 공부만 해. 학원 가서 쟁일 졸고. 자, 그다음. 이거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능력으로 보니까 둘 다 따라붙죠? 그래서 암기할 때는 재교육 받으러 가자. 종놈 되자. 싫어. 양놈 되는 거예요. 자, 문제 한번 풀어봐요, 밑에. 자, 문제 키워드가 뭐야? 부동산 보유시. 칠판 봐요. 요 두 녀석은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죠. 요 두 녀석은 갖고 있을 때, 요거는 뭐야? 양도할 때 내는 거죠? 그럼 보유시니까 이해 아니면 이해가 답이 되겠지? 아, 재산세 아니면 종합부동산세가 답이잖아요. 그럼 몇 번이에요, 답이? 1번, 재교육 받으러 가자. 왜 3번은 안 돼? 종합부동산세는 종놈 되자. 농어촌 특별세. 쫙 틀렸죠? 키워드가 보유시기 때문에. 알아들었어요? 자, 그 다음 칠판 한번 보자고요. 칠판 한번 봐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우는 거는 몇 개예요? 다섯 개잖아요. 그럼 다섯 개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이 있겠죠? 다섯 개 세금을 징수, 걷어들이는 방법이 있겠죠? 그럼 걷어들이는 방법은 아까 첫째 시간에 배웠죠? 제3자가 걷어서 납부하는 세금, 원천징수, 특별징수, 그거 배웠어요? 그럼 시험에 안 나오고. 그럼 이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은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도 있고, 그죠?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를 보내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은 몇 개가 있다? 세 개가 있다. 이거 별 세 개 붙여요. 한 장 넘겨요, 일단은. 자, 37쪽. 37쪽, 제5절, 조세의 징수 방법. 별 세 개 붙이라고요. 1번, 양괄호 1번. 첫 번째는 뭐다? 신고 납부. 찾았어요? 신고 납부. 국세에서는 어떤 용어를 써? 신고 납세. 용어는 다르대. 용어는 다르대. 뜻은 같은 거. 2번은 보통 징수. 국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정부 부가. 용어는 다르대. 뜻은 같은 거야. 3번은 특별 징수. 국세에서는 원천 징수. 이거 아까 원천 징수는 설명했잖아. 그럼 시험은 뭐만 나오는 거야? 부동산 관련은 신고 납부하는 세금과 뭐다? 보통 징수하는 세금. 저분은 왜 강의도 딱 가버려요? 근데 제일 강사들이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중간에 빠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강의에 하자가 있는 줄 알고 강의가 좀 그래. 저는 얼굴이 두꺼우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중간에 가실 분은 뭐다? 제일 끝에 앉아야 돼. 알아들었나요? 중간에 딱 하면 이빨 빠진 것처럼 보이잖아. 특히 앞에 앉았다가 중간에 가면 강사애가 좀 의기소침해져요. 우리가 지킬 거는 좀 지켜주자고요. 저걸 배우는 거예요, 이제. 알아들었어요? 그럼 저거는 좀 이따 배우자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지우지 마세요. 칠판을 지울 때 여기까지는 지우지 말라고요. 자, 정리하고 수업 시작하고요. 세금은 독립세와 뭘로 나눈다? 부가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뭐다? 능력으로 봅니다. 세금을 당연히 낼 능력으로 보니까 따라다니는 세금도 몇 가지다? 두 가지. 두 가지예요. 나머지는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나씩만 따라 붙는다. 재산세 짝은 교육받으러 가자. 종놈 되자, 싫어, 양놈 되자.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느낌으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다? 요거예요. 세법에서 인세라고 결정되면 세부담 능력을 고려한다는 얘기는 뭐다? 세금을 많이 걷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을 때는 소유자별로 어떻게 과세한다? 합산해서 매긴다. 인세면, 그리고 법적으로 물세죠? 물세라고 나오면 물건 보고 과세하는 세금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물건 보고, 물건 그 자체를 보고 과세해요. 그래서 여러 개를 취득하더라도 세금을 어떻게 한다? 물건별로 각각 계산한다. 그래서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합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세금의 종류에 따라 따로따로 과세하는 뭐와 뭘로 나눈다? 물세로 나눈다. 됐습니까? 잠시 좀 쉬었다. 자, 오늘 수업은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2시야.